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 16절부터 3장 5절입니다. 뭐가 말씀이 꽉 차가지고 복잡하죠. 헷갈리신다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앞에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네. 오늘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정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인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뛰어드는 다이빙대이자 또 수영장이다. 참 이상하죠. 다이빙대하고 수영장하고 같다니. 그런데 복음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은혜 속으로 뛰어드는 다이빙대가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 다이빙대이면서 곧 수영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복음을 전할 건데 근데 다 아는 사실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나 다 알아요. 다 아는 건데 자꾸 왜 그 기초만 자꾸 하세요. 좀 더 깊은 거 전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처음 출발점으로 자꾸 되돌아가면 되돌아갈수록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릴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 처음 출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를 위해 다시 또 부활하신 거 그래서 다이빙대로 가가지고 또 뛰어내려서 깊이 들어가고 또 다이빙대로 또 처음 출발점으로 가서 또 복음에서 뛰어내리고 점점 이제 깊어져 간다는 거죠. 복음은 그냥 한번 뛰어내리면 끝날 단 한 번만으로 끝날 수 있을 만큼 얕은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깊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중세시대 때 성경에서 멀리 떠나서 인간의 전통과 교회가 세운 이상한 법들이 또 인간이 말씀 위에 올라서고 그랬을 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루터를 통해서 복음,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돌아갔고요. 또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면 영국의 요한 웨슬레로부터 일어날 때도 요한 웨슬레가 선교하러 인디안 지역에 가서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고 몇 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낙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국의 어느 이제 이 광장에서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이렇게 어느 공동체에서 그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모라비안 이제 교도들이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서문 속에 뭐가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인간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서문을 쭉 읽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런 고백을 요한 웨슬레가 하거든요. 그전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서 열심히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목사가 됐으니까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선교를 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이제 그때 거듭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정확히 100% 이렇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때 거듭나지 않았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요한 웨슬레가 아주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다른 거 다 알았지만 처음 복음의 출발점, 복음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복음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복음으로 돌아갈수록 복음에서 출발할수록 에베소 교회인을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처음 어딜까? 처음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또 전하겠지만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에이 내가 다 아는 건데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갈라디아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껏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서, 그들처럼 할례를 받아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 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근데 할례 받아가지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거나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아는 거지만, 아는 거지만 아멘 해주시면 설교자가 더 힘을 얻고 그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더 이제 뭔가가 쏙 들어갑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구주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질이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나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걸 충족시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 후반부를 한번 다시 이게 많으니까 복잡하지요.
아침에 아내하고 사인을 주고받았는데 네.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예? 뭐라고 주셨어요?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성경에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없던 20대 30대 20대 30대 하더라도 우리가 왜 철이 없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이 남에 대한 이제 막 자신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별 수 없구나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처음에 연애 시절에는 막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고 다 정말 상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 것처럼 했지만 그리고 결심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제대로 사랑하고 하겠다 결심도 하지만 대부분 예,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내가 정말 잘 키워야지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나처럼 고생, 눈물, 상처 없이 아주 잘 키워야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 하나 만족시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불완전하고 피조물인 인간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완전하시고 완벽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의로운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되겠어요? 성경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겠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1절에서 바꾸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같이 공로 없는 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가 폐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폐해지는 거죠.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의롭게 될 수 없어. 은혜로라야 돼. 이렇게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아니야. 거기에 행위를 추가해야 돼. 행위를 강조하니까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하러 필요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이 말이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귀한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이제 밝히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은 일어났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랬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바로 눈으로 봤다. 갈라디아 교 성도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뜻인 것 같지만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면서 막 눈앞에서 생생히 보는 것처럼 막 가슴 아파하고,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그 부흥이 일어날 때 막 떼굴떼굴 불러요. 막 너무 막 가슴을 쥐어뜯고 바닥을 치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다니, 그것도 그 수치스럽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다니 그러면서 막 뒹굽니다. 뒹굴어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구르면서, 아마 꼭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들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십자가 복음 앞에 그들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리고 막 행복해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너희가 어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눈앞에 계신데 이 하나밖에 없는 참 진리를 떠나 율법의 행위를 첨가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가르침으로 그 어리석은 길로 다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한탄하면서 반문하면서 또 책망도 들어있는 거죠. 사랑의 책망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분명한데도 2장 21절에 말한 대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어리석은 가르침을 다시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번의 완벽한 제사가 한 번이면서 완전하면서 그 말 속에는 영원한 겁니다.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100%. 그게 더할 게 없어요.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막내가 군에 갔는데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새로 들어온 신병 가운데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재밌는 친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비슷하던데요. 예, 비슷한 면도 있는데. 근데 그들은 성찬에서 화채소를 믿더라고요. 화채는 진짜 떡을 나눌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거고, 포도즙을 나눠줄 때는 그건 또 이제 진짜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은 평신도들한테 안 나눠주고 신부 혼자 다 마시죠. 한 방울로 떨어뜨릴까 봐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나눠진 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본질적인 거 아니고 좀 본질적인 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다. 미사라는 말 속에 미사드리러 간다 그러죠. 사자가 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위해서 드리신 제사로 끝난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미사라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계속 그게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하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화채서는 그래서 심각한 것이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 이미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예수님의
2000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더 보탤 게 없어. 완전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그런데 왜 거기다 또 내 복로를 덧붙이려고 한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죠. 다 이루지 못하시고 예수님 한 80% 이루시고 거기에 한 20%는 내가 첨가해서 100%를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루신 그 은혜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복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하는 동안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우리는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직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더하거나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에게 주님의 완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왜 다른 곳으로 자꾸 여기 완벽하게 하나님이 마련해놓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다른 무엇을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제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자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뭔가를 더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막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막 한계를 느끼죠. 세상 속에서는 난 모든 신령한 복 주셨다는데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별로 사랑을 하나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내 느낌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무슨 자격을 요구하십니까? 조건을 요구하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하는 그 무엇을 보고 내가 그 어떤 조건을 보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뭐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이 모든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더 예쁜 짓을 더 하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딱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이 모습으로 되겠나? 더 뭔가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꾸 파고들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 그게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기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복음으로 출발했는데도 가다 보면 자꾸 복음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랬죠. 자동차 핸들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지가 알아서 뭐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몰라도 이게 핸들을 가만 놔두면 지도 모르게 쑥 옆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이렇게 바로 똑바로 하려고 하듯이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본성 속에서 이게 갈라디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이번 주간에 내가 막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착한 일 하고 설거지 해주고 쓰레기 그 분리수거 잘 도와주고 이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예.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신경질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개도 발로 걷어차고 예, 분리수거도 안 해주고 예, 아내가 양말도 좀 잘 그 세탁 그 바구니에다 잘 넣어주세요 하는데도 막 아내가 틱틱 막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걸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자꾸 예쁜 짓을 뭔가 자꾸 더 해서 공로를 더 쌓아서 뭔가 자꾸 더 추가해야 하나님 앞서 내가 좀 담대히 나갈 수 있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자꾸. 네. 뭔가 자꾸 더 추가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도 복음으로 자꾸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무의식 속에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크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현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것을 입으로 그냥 시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모자란 겁니다. 입술에 붙어있는 말, 고백, 머리로만 동의하는 정도의 신앙으로 자꾸 이 신앙을 한국교회는 전락시켜요. 현대교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근데 신앙은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머리로 동의하죠. 그 마음도 정말 그렇게 거기에 따라가죠. 그리고 의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과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만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말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냥 너희들 신앙 고백하기만 하면 되고 그냥 머리로 동의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실체를 주세요. 자,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럼 이제 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일단 답은 아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실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중요한 실체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농사 잘 지어놓고 반년 동안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의미고요. 더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날 중요한 사건이 뭐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 탄생 기념주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을 보통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그거하고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한국교회는 한 주 떨어져 있지만 교회 탄생주일, 성령 강림주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진실한 성도는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120명이
요한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시면 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에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야, 120명들이 보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네들이 막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에서 온 사람 뭐 어디서 온 사람들이 막 각국에서 몰려온 그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세계 만국에.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는 않지만 프랑스 말로, 영국 말로, 일본 말로 막 일본에 사는 우리 재미동포, 제일동포 뭐 프랑스에 가 있던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무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날 때부터 거기서 살아가지고 유대 말은 잘 못하고 프랑스 말, 영국 말, 일본 말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막 그 말로 막 120명이 막 방언으로 막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고 저 유대 갈릴리 전 사람들이 언제 프랑스 말, 영국 말, 일본 말 이런 거 배워가지고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듣는 이것을 주셨느니라. 어디에 약속했어요? 요엘서에 약속했잖아요. 오늘 그 요엘서에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이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계속 중간에 끊은 생략하고 우리가 필요한 걸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받는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라. 믿고 회개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어떤 실체와 내용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아이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불러져요. 로마서 8장인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이렇게 부르게 하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안 그렇게 안 돼요. 물론 거짓으로 안 믿으면서 거짓말로 아버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빼놓고는 정말 아버지 이렇게 불러지게 해요.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시다. 형식적인 호칭만이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육신이 나중에 막 배가 고픕니다. 물을 안 마시면 제가 지금 목이 좀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은 죄송합니다. 물이 막 마시고 싶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막 기뻐지는 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하나님을 갑자기 하려니까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큰 복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고 말씀을 안 보면 그런 말씀을 보면 막 힘이 막 내 영혼에 솟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립고 막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시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이게 실체인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입술로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불러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예배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영적으로 막 힘이 나고 예. 성령은 또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축도할 때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죠. 이 성도의 교통,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운행하시면서 성전, 이 성전은요 내 개인보다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도요 이 공동체예요. 이 성전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예.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간증과 기도 제목과 아픔과 기쁜 소식을 또 서로 영적으로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찬양하고 만나서 모임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게 막 성령이 여기서 더 막 강렬하게 더 운행하시고 또 우리가 식사할 때 막 또 한 주간에 교제를 나누는 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식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이 다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가 식사 못할 때 막 답답했잖아요. 식사하니까 아이고 좋다. 성도들끼리 얼굴 보고 식사 나누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령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형식적인 그게 그 무엇이 아니고 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음란과 탐욕이 방탕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예,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너 거기 너무 마음 뺏기지 마. 세상에 헛된 죄악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세상의 것은 좀 손해보더라도 세상에서 악착같이 뭐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건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하는 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하는 보증으로 천국은 반드시 너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에베소 1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보증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통로가 되고 있어야 되는 수단이긴 하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우리의 사랑할 대상과 가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증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 회화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가서 저기 이제 우리 경남 지역 100주년인가 120주년 제 기념으로 저기 창신대학교 기념홀에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 한 100년 전, 120년 전쯤 경남 지역에 선교사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나환자들이 좀
그 시대에 많았어요. 근데 따로 격리돼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 한센시병들이라고 하면 아따 알아들이시죠, 요즘은. 네. 그 나환자, 한센시 환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는 돌멩이 던지니까 피해 다니다가 밤에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추워요. 집도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옛날에 이제 화롯불이라든지 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마루 같은데 네. 이제 이렇게 피우는데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가지고 그 불가에서 이제 불을 쬐는 겁니다. 그러다 자 이제 근데 감각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너무 불 가까이 가가지고 불이 옮겨 붙으면 감각이 없어서 그냥 막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다 돌보지 않는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습니다. 숙소를 짓고 거기서 근데 무한히 크게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마산에 한 150명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딱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당신은 이 숙소에 이제 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머물 수 뭐 2년 정도 이제 기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예수 믿고 네 조용해진 거죠. 예,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나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선교사님들하고 그 안에서 예수 믿게 됐어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죠. 나 환자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철저하게 유전인자가 바뀌어서 이기적으로 나 중심박으로 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는 나 환자들이 많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뭐 6개월인지 2년인지 다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뭐 6개월에 검수해봅시다.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6개월 너무 짧은가? 예, 네, 6개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난 예수 믿었어요. 그 안에 난 이제 죽어도 좋아.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제 참. 근데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에요. 자기는 나가면 있을 곳이 없어요. 추위에 다시 또 떨어야 돼요. 근데 난 예수 믿었어요. 난 죽어도 돼요. 자기는 나가서 고생해도 되기 때문에 6개월 자기는 채울 수 있지만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 저 퇴원시켜주세요. 나 나갈래요. 나가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은 예수 모르니까 그 사람 들어와서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라면 그런 마음 가져주세요. 나 사는 것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거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실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나밖에 몰랐는데 남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보증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예,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됐는데 또 성령님이 정말 내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실체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됐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이 말은 그 성경 요한복음 3장 밑에를 나눠주어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같은 마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 나 환자가 예수 믿고 변하니까 예수 심장으로 하나님의 DNA를 받고 성령님의 보증으로 받으니까 나보다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근데 저 밖에 나와 같은 나 환자는 아직 환자 동료는 예수 몰라. 구원받아야 돼. 그 마음이 확 끌어오르는 거죠. 예수 사랑으로. 성령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더디 이제 이렇게 우리 생각만큼 팍팍팍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70년대 80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 막 답답하고 우리가 빨리 안 변하니까 성령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의 말에 막 한국교회가 막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지만, 예. 그럴 필요는 없죠. 성령을 한 번 더 받는 건 아니죠. 한 번 받으면 되죠.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드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꾸 내 행위, 내가 예쁜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시고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죠.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율법의 기능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이 내게 보증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십니다.